남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자물쇠가 주렁주렁 매달린 벽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그 수많은 자물쇠들에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맹세들이 적혀 있는데요. 많은 연인들이 그 자물쇠를 걸고 열쇠는 저 멀리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 열쇠를 찾아서 자물쇠를 열면 사랑은 깨져버린다는 전설도 있죠. 문득 이 땅의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누군가 자물쇠 벽을 발견한다면 어떤 의미로 생각할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 삶이 남긴 그 무엇으로 인류의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 있습니다. 바로 고고학이죠. 지금처럼 세계의 문이 다 닫힌 요즘 안방에서 편안하게 세계 문화 유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우리 스미다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고고학자 유영욱 교수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고고학자라고 하면 인디아나 존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이 고고학자였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근데 와 보니까, 그러니까 네. 고고학을 전공하러 학교,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일단 그런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전혀 다른 분야라는 거를 깨닫고 다른 쪽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어떻게 계속 이 자리에 남게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인디애나 존스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미디어의 주인공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약간 좀 흥미로우면서도 판타지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고고학은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게 있다는 거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그래도 고고학을 공부한다는 건 과거의 세계로 가는 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바람이기도 해요. 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노스텔지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과거를 그리워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과거가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고고학이 바로 그런 과거를 좀 더 생생하게 알려주고 노스텔지어 같은 건 없고 과거 자체는 지금 현재하고도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보다 더 현명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사학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많이 흡사한 게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디 가기 어려운 때에 안방에서 세계 문화 유산을 쭉 둘러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듭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안방에서 즐기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은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라도 봐도 좋을 정도로 야외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시 생활하시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쉽게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또 거리 두기라는 근데 사실 세계문화유산과 거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에는 항상 너도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뭐 앞으로 이 시국이 끝나고 세계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어떤 그 보는 시각과 가치관과 틀을 좀 한번 마련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거의 먼저 첫 번째 단계로서 고고학이란 과연 무엇인가? 일단 고고학이라는 거는 남들 가기 힘든 곳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야외, 그 다음에 모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볼 수 없는 뭔가 신기한 것을 본다는 것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흥미와 호기심과 동경을 자아냅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고고학이란 거는 그렇게 모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모험과는 정반대일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고고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과연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은 한자로 저렇게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archaeology라고 합니다. 일단 한자로 쓰여진 고고학은 과거의 옛것, 옛고자를 쓰는데 이것을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탐구한다는 고자가 되겠는데 이 고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머리를 갖고, 즉 이성으로, 이성이지 감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거는 상상이 작용하는데 이성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고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케올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케올로지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인 아케오스하고 그 다음에 로고스가 합성됩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학문 분야를 영어로 할 때 로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성을 통한 사유행위입니다. 즉 고고학, 아케올로지 모두 다 과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머리를 써서 이성을 갖고 탐구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물질 자료를 가지고 과거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건들, 이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 고고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고고학의 한 발굴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것이 아마 1992년도 지금 현재 국립박물관 관장이신 백이동 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고고학계의 선구자이신 산불 김원용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는 당시 학생이었던 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고학은 최근에도 저희 학과 학생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인디애나 존스하고 비슷하다면 비슷한 거는 꾀죄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기서 뭔가 낭만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여기는 포천,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바로 옆에 멧돼지 떼가 다닐 정도였는데 고고학은 이렇게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다니면서 지금 손에 연장 하나씩 들고 있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을 조금씩 그 파보면서 노출된 것들을 우리가 수습하고 그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기 전에 과연 이 땅에 어떠한 과거의 물질 자료가 있나 그 흔적을 먼저 찾아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박물관에 있는 토기들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박물관 가서 보면 이것은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토기로 묘사가 되지만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나, 예를 들면 땅 속에 한 수천 년 정도 묻혀 있다가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파냅니다. 근데 저 상태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산산조각 깨진 걸 나오는데 이것을 수개월 동안 복원하고 붙이고 그래서 지금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정공리라는 구석규적,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석규적인데 그 발굴 작업입니다. 대략 사람들 높이를 볼 때 한 5, 6m 정도 파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땅의 색깔이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노란색이죠. 그것은 바로 수만 년 동안 당시 땅이 퇴적되던 당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땅 색깔도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땅을 파내면서 여기서 나온 석기들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땅을 파내려가는 동안 꾸준히 발견되는 유물들을 그 즉석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세척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게 바로 주먹도끼라고 불리는 구석기 시대의 그러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고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 많이 아시는 그런 거죠. 바로 이집트 기자라는 도시에 있는 피라미드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사자의
합성물이라고 볼 수 있는 스핑크스의 석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랗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 신분이던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위한 전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고학은 이렇게 웅장하고 휘황찬란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럭셔리한 그런 물질 자료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물건, 식사 중인 분은 좀 모르겠지만 우리 아나운서 이게 뭐 같아요? 식사 중이면 좀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네. 배설물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식사한 다음에 한참 있다 나오는 건데 자, 고고학은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 남긴 엄연한 물질 자료이고 그 다음에 사람 몸을 거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과거에 섭취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 과거에 사람과 함께 살던 동물, 식물, 광물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 어떤 동식물을 사람이 섭취했고 또 이것을 먹은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어땠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식재료가 그 당시 서식하던 당시의 환경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보다 훨씬 더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딱 보기에는 고고학이라면 왼쪽에 있는 그런 뭔가 좀 봐서 멋있는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죠. 그리고 인디애나 존스도 그런 것만 하는데 인디애나 존스가 배설물 연구한다고 하면 아마 그 영화는 흥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고학은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과거에 남긴 모든 물질들을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최대한 다루고 당연히 어떻게 다루냐 눈으로만 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현미경을 갖고 보기도 하고 또 현미경으로도 못 보이는 거예요 레이저 같은 걸로 혹은 엑스레이 같은 걸로 파괴하지 않고 보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그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흔히 아, 이 사람은 과학자다. 뭐 반도체 만들고 로켓 만들고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도 고고학자입니다. 다만 물질을 분석하는 데 특화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캠브리지 대학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고고학과에 있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키올로지스트, 고고학자가 되겠습니다. 고고학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그런 지식 분야도 상당히 많이 섭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고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그러면 역사학과의 차이는 뭘까요? 역사학은 고고학과는 달리 과거로부터 남겨진 문헌자료, 텍스트, 글자로 쓰여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고학 같은 경우는 글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갖고 이러한 물건이 전해주는 과거의 메시지를 우리가 판독하거나 해독하는 것이 되겠죠. 모든 과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텍스트가 전달해주는 메시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문자 이전의 시기는 바로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선사라는 것은 역사가 있기 이전의 단계가 되겠죠. 그러면 역사가 있기 이전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나? 문자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 다른 말로 지성묘라고 불리는 청동기 시대의 묘제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파묻고 그 다음에 비석을 세우죠. 비석에는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고 그들이 남긴 자손은 무엇이 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무덤의 그런 기록이라면 문자가 없던 당시에는 그냥 저렇게 탁자 모양의 고인돌만 남겨놨습니다. 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돌을 죽은 사람이 끌고 올 수는 없죠. 죽은 사람이 남긴 사람들 혹은 죽은 사람과 친분이 있거나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저것을 끌어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죽은 사람은 적어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구나. 문자는 없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인돌 밑에 있는 유물들을 파보면 뭐가 있을까요? 청동기 시대니까 청동기가 나오기도 하고 당시 엄청나게 귀중한 희소품 같은 것들이 함께 묻혀있는 걸 봐서 아, 청동기 시대 비록 문자는 없고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계급화가 진행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가 남겨진 시대도 고고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한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우리가 삼국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표준이 되는 역사기록이라고 해서 정사라고 합니다. 올바른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국사기는 삼국시대 쓰여진 게 아닙니다.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경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는 불교가 상당히 번창을 했는데 이 사람은 유교적 국가관에 충실한 사대부 출신입니다. 자, 경주 출신의 사대부가 그 당시 한창 유행하던 불교의 고려시대 때 삼국을 갖고 썼다. 제대로 된 삼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김부식 자신의 어떤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설이라든가 그런 걸 읽으면 소설가의 문체라든가 혹은 이데올로기가 나타나듯이 저기에도 어떤 방식이든지 삼국시대 그 자체, 날것 그 자체의 삼국보다는 김부식이 쓴, 김부식이 바라본 그러한 후대의 역사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삼국시대의 유물을 연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삼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자료를 연구하는 고고학은 그 역할이 역사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고고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고고학이면서도 고고학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 아래에 뭐 미이라 같이 생긴 게 있죠. 과거에 오스트리아하고 이태리의 접경지대에서 발견된 아이스맨이라는 유럽 청동기 시대의 미이라가 있었습니다. 그 미이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당시 알프스를 걷다가 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골짜기에 떨어져서 그 사람의 시신이 빙하 속에 몇천 년 동안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이 차고 있던 여러 가지 장식품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 시신 하나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 살던 사람들이 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들이 꿈이었던 것,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정보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몇천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고고학은 어떤 경우든지 인간을 다룹니다. 인간의 손을 타고 인간에 의해서 만든, 즉 인류 발생 이후의 시기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결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어디 가서 고고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우리나라 공룡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아나운서께서도 어릴 때 원시인들과 공룡이 싸우는 뭐 만화라든가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본 적 있어요. 그거는 사실 다 상상의 산물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공룡하고 인간하고 같이 어울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고학에서는 절대 공룡 같은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하고 같이 산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다룬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고고학이 다루는 거 물질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물질 자료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물려받아서 우리의 후손들한테 다시 전수해지기 위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한 하나의 제도적인 산물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볼까 하는데요. 문화유산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의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사람 이외의 것, 주로 지질학이라든가 아니면 생태학 그 분야에서 하는데 이 자연유산, 누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빼어난 경관, 그리고 이러한 경관은 상당히 희소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즉 쉽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진 것들이 바로 자연유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문화적이면서 동시에 미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예술적인 공법이 가염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유물 중에도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제대로 못 만들어진 것이 있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는 그 당시 기준에서 일단 규모도 거창하고 또 상당히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지만 그 옆에 있던 배설물은 아무나 만들 수가 있죠. 이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은 희소성이 있는 것은 자연유산과 같지만 예술적인 가치로서, 즉 사람 손을 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든지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또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해서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사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지금 경주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입니다. 자, 저 석굴암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되겠고 원래는 자연 굴을 인공적으로 돌을 깎아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다가 지금 보시는 부처의 석상을 배치했는데 이 석가모니의 머리가 꼬불꼬불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꼬불꼬불한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인도의 간다라 미술에서 왔습니다. 간다라 미술에서 중국을 거쳐서 내려왔는데 인도의 간다라 미술은 어디서 왔냐? 당시 알렉산더 대제의 인도 원정을 통해서 그리스 조각품으로부터 전수받은 겁니다. 자, 그리스의 어떤 조각적인 양식 요소가 중국,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통일신라까지 왔다. 이런 거는 상당히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인류 전체가 모두 향유하고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자는 의미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고학과 문화유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고학은 바로 문화유산을 발견 혹은 발굴합니다. 아까 우리가 발굴하는 걸 봤습니다만 물론 뭐 대부분이 뭐 세계문화유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일상유물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술적으로 뛰어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원상대로 복원해서 온전한 과거를 되찾는 일이 첫 번째 고고학이 그 업무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문화유산을 국가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또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립기관인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이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또 이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동영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거이면서 동시에 의무로서 그것을 고스란히 보존해줘야 됩니다. 즉 권리와 의무가 함께 투영된 그러한 물적 자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세계유산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네스코 많이 들어봤죠. 일단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공동체적으로 학술, 예술, 과학, 문화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세계문화유산, 이것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 그 등장한 것은 이집트에서 아스완댐이 만들어지면서 물속에 잠길 뻔했던 아부신벨 신전을 통으로 뜯어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사진에서 물속에도 하나가 있죠. 그것은 원래 위치입니다. 만약 이 신전을 옮기지 않았다면 물속에 들어가서 보든가 잠수함 타고 돈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신전으로 완벽하게 복원 이주를 시킴으로써 모든 유적들이 물속에 침수되는 걸 막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저 아부신벨 신전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즉 보존과 홍보와 그 다음에 인류의 공통적인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위한 그 펀딩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미안 석굴이 불교입니다. 이 지역이 그 이후 역사적으로 이슬람화가 됐습니다. 자, 이슬람 집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교는 어떻게 보면 이교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슬람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극렬 집단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탈레반이라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아예 저것을 폭탄으로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지금 그 상당히 그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지금 현재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까지도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하면서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복원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유산의 현황, 일단 전 세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이렇게 한 6개 대륙으로 나눕니다만 유네스코에서는 대륙별로 한다기보다는 문화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하고 태평양은 하나로 묶어서 우리나라, 중국, 그 다음에 호주와 같은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플러스 북미의 영어 쓰는 집단, 미국하고 캐나다를 또 한 군데로 묶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바로 라틴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많은 나라가 이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이 불과 3년 만에 따라잡아갖고 지금 이태리하고 공동 1위입니다. 세계 유물 및 유적지 협의회라고 부르는 또 기관이 있는데 이걸 아이코모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나? 있냐? 뭐 아무거나 다 보존하고 가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맞냐 적느냐는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얼만큼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냐, 여기에는 경제적인 면도 있고 외교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4개의 세계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주도 자연유산 하나 있고 나머지 13개는 문화유산이 되겠습니다. 3사가 새롭게 세계유산,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자, 서원도 등재가 됐고 이렇게 그 매년 그 각국에서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할 때 나름 꽤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등재가 되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이것은 단지 어디 가서 여기 가봤다, 너 가봤냐, 사진 찍고 이런 관광 자원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세계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이러한 양자적인 구분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계문화유산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 세계문화유산 나라에 대한 진지하면서도 애정어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유산을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주로 다니면서 그 남긴 것들인데 지금 보시는 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유적이 되겠습니다. 인디애나 존스만큼이나 또 고고학으로 유명한 툼레이더라는 영화가 바로 여기서 촬영을 됐죠. 이 앙코르와트는 당시 앙코르 문명이 있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한동안 밀림에 버려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열대 우림지대의 나무가 건물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볼거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이 되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현재 종교가 힌두교입니다만 그 이전에 불교가 있었고 또 불교 이후에 무굴 제국이라는 징기스칸이 후예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한 사람들이 이슬람 제국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이슬람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고 이것을 짓게 된 동기가 바로 왕비가 죽어서 왕비 묘를 만든 겁니다. 어떤 왕비인지 상당히 좀 부럽네요. 자,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생테밀리옹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와인의 산지로도 유명하지만 실제 당시 중세 유럽의 그 마을의 일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인 부르고스에 있는 부르고스 성당이 되겠습니다. 부르고스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 다 이슬람화가 됐음에도 이슬람화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가 나중에 레콘키스타라고 해서 결국 이슬람 세력들을 완전히 스페인에서 축출해내게 되죠. 그 축출해낸 시점이 1492년이고 그 1492년은 공교롭게도 콜럼부스가 이자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륙을 발견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92년은 스페인은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중요한 해인데 500년 있다가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했고 거기서 우리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자, 이것은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인데 저것이 실제 동굴이 아닙니다. 라스코는 보존을 위해서 영구 폐쇄된 상태입니다. 대신 라스코 동굴에 관심 있는 일반 관광객들 위해서 똑같이 생긴 라스코 동굴을 복사본을 했는데 라스코 2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라스코 4까지 개관했습니다. 각기 다른 그 어떤 그 아우라를 조성했는데 아우라라는 거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즉 똑같은 동굴이지만 지금 보시는 라스코 4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동굴 벽화를 그린 원시인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했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태리 폼페이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베수비우산 화산이 터지면서 여기가 완전히 그 화산재 그 파묻히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화산재를 긁어내면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하고 특히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만 관광지 이전에 여기는 소금광산으로 유명하고 또 유럽의 중부 철기 시대의 아주 표준 유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박물관이었습니다. 교수님 보니까 제자분들과 정말 많은 곳을 함께 다녀오셨는데 이 학생들이 모두 고고학자가 되었나요? 사실 학생들과 그 고고학 유적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맞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견문을 넓혔다는 겁니다. 고고학자가 아닌 일반 대학생으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저는 가장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 대부분이 고고학자가 됐다기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지금 보는 세계문화유산이라든가 그런 취지를 실천하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화려하고 바람직한 역사도 있지만
숨기고 싶은 흑역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손들한테 봐라, 물질적인 증거로 남겨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비극적인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가보면 당시 수감되어 있어 가스실에서 사망한 유태인들이 신발까지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기념관입니다. 2차 대전을 종료한 원자폭탄이 여기 떨어졌고 저것은 폭탄의 잔해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문화유산, 뭐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연 누구의 역사인가라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나라 중에 식민지를 겪은 나라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과연 이것이 어떤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학생들과 갔던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 부분 박공, 프리즈라고 하는, 아니 그 박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없습니다. 저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조각품이 있어요. 이 조각품을 보려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문화유산인가라고 할 때 영국이 꾸준히 관리하고 보존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문화유산이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이 원래 소속처는 그리스고 또 문화적인 양식이라든가 그 기술적인 면모는 그리스에서 경영되는 그리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합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세계 유산들이 각 곳곳에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집트가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안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고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어떤 하나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 혹은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격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국격이란 것은 무엇일까? 일단 국력과 국격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가진 것, 소유물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실력을 갖고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죠. 즉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나라를 파악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나라를 파악하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그것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은 뭘까요? 바로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즉 국민들 개개인의 인격이 아니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러한 격, 퀄러티라는 것을 따질 때 우리나라는 국력과 국격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따고 그 다음에 GNP가 몇만 불이냐 이런 것 같이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국력의 척도로 볼 수 있습니다. GNP로만 따지면 세계 20위권입니다. 근데 국가의 품격으로 따지면 과연 우리가 세계 20위권에 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일단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까지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이해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소통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그 문화뿐만이 아니라 역사까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라는 유적을 봤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문화유산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또 자기네 역사의 그 어떤 찬란했던 곳에 대한 노스텔지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비록 그 여러 가지 뭐 폴포트 정권이라든가 그런 그 역사적인 뒤안길도 있었지만 그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초월을 하고 할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물들이는 안 좋은 모습들은 대부분 거기를 찾는 캄보디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의 관광객들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버젓이 지정되어 있는 캄보디아 사원, 거기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누워서 담배 피는 분,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는 분, 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살게 됐다고 아무데서나 함부로 하는 그런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거기서 그래 저 나라 사람들은 국력은 세지만 국격은 그것만 못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세계 20위권에 해당하는 국력에 맞는 국격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세계문화유산 우리나라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것들도 우리나라 것들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공감대를 표현하고 그런 건 어떻게 되냐? 세계문화유산을 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졌다면 우리도 이제 뭔가 좀 품이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국격을 갖추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고고학과 세계문화유산과 그리고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나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면서 고고학이 한 나라의 국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그 방송을 통해서 사색의 공동체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거리감이 없어요. 근데 고고학이라는 또 다른 그런 개념은 상당히 좀 생소하게 느낀데 그럴 필요 없이 고고학자가 되지 않고도 어느 누구든지 우리나라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과거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글로벌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인격이라 볼 수 있는 국격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아요. 우리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질문을 한번 미리 받아봤습니다. 네, 김형준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고고학을 전공을 하고 싶은 대학원생입니다. 교수님께서 구석기를 전공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수많은 유물들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셨던 유물이 어떤 유물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공자의 질문이네요. 네. 구석기 시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유물, 가장 흥미로운 유물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고고학자들은 유물을 좋아하거나 혹은 즐겨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원체 많기 때문에 그게 네.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제가 직접 느낀 건데 제가 여태까지 주목토끼를 한 30개체 정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발견할 때마다 뭔가 좀 징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발굴을 겨울에 했는데 겨울잠 자고 있는 두꺼비를 발견해서 곱게 그 보내줬더니 주목토끼가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아침에
두루미 한 마리가 뭐 땅을 쪼고 있어 갖고 네. 거기를 파보면 또 주먹도끼 같다는 그러니까 역물이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귀한 걸 찾아냈으니까 네. 제 전공 분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주먹도끼 발견할 때가 제일 그 신나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권진경 씨의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미이러와 국수가 함께 발견되어 전 세계 국수의 문명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의 국수처럼 음식물도 고고학의 재료로서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공룡뼈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국수는 사람이 네. 먹은 거니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수는 100% 인공적인 산물입니다. 국수를 만들려면 일단 밀을 가루로 내야 됩니다. 반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반죽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길다란 국수 모양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는 방식이 중국 같은 경우 가장 최초 이런 기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나?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의 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짜장면 뽑듯이 잡아당겨서 국수를 만듭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볼 때 국수 한 그릇을 만드는데도 사람 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국수가 유적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려면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쉽지 않은 엄청나게 건조한 곳 같은 데서 주로 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토기에 남아있는 흔적 같은 경우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자연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방법도 훨씬 기법도 훨씬 더 세련되고 더 정밀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과거인들이 일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국수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다양한 먹거리들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그 고고학적 기법이 발달하면서 더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에는 커피 한 잔 생각나시죠?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아메리카노, 또 에스프레소에 스팀 밀크를 넣으면 카페 라떼가 됩니다. 이처럼 에스프레소는 커피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에스프레소 같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에스프레소 맨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찾아오길 바라봅니다. 사세계 공동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